있어. 자기는 노력을 엄청 많이 했는데 결과물이 안 좋으니까 계속 안 좋아야 될 분들이에요. 근데 올해는 그냥 무해 못하라니까 조금만 내가 자중을 하고 있어라 소리가 나오고요. 신축년에 해가 떴어요. 네.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주제는 2021년도 소띠 운세를 볼 건데 나이별로 한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, 좋지 않을까 싶어서 25살부터 좀 빠르다 하시면은 학업을 이제 다 졸업을 하시고 이제 직장을 조금 빠르신 분들은 이제 직장을 잡으셔야 되는 한 해가 되실 건데 직장 운이 없어요 사실. 내 마음속이 천갈래 만갈래 이 생각도 했다 저 생각도 했다가 예,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내 머릿속에 잡생각들이 많다.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소리가 나와요. 그리고 소띠 분들 자체가 오직하고 성품이 좀 온화하고 조금 이렇게 부지런하신 분들이 많아요.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게을러도 이렇게 게으를 수가 없어요. 이분들은 소띠 분들 정축생에 나는 소띠 분들 예, 조금 노력을 해야 되겠다 내 인생에 있어서 좀 바삐바삐 움직여야 되겠다 소리가 나와요. 37살 네, 을축생에 나는 소띠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이 좀 내려앉는 게 보이거든요. 네, 조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람을 옆에다 두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같으면 그분들은 좀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다 소리가 나와요. 그러니까 인간에 관련된 것들 구설도 조심하셔야 되고 인간들이 배신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수 있으니까 참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. 그분들 같은 경우는 49살 개축생에 나는 소띠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살았어요. 지금까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산 만큼 따라주지가 않는다.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. 자기는 노력을 엄청 많이 했는데 결과물이 안 좋으니까 계속 안 좋아야 될 분들이에요. 근데 올해는 그냥 무해 못하라니까 조금만 내가 자중을 하고 있어라 소리가 나오고요. 이제 마지막인데 이분들은 신축년에 신축생에 나는 소띠분들이네요. 네,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무해 못하란데 무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한 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소리가 나와요. 내가 별다르게 병원 가면 아픈 곳이 안 나와요. 안 나오는데 막 여기저기 내가 6천 마디 안 아픈 곳이 없어야 돼. 이분들은 뼈 마디마디가 다 아파. 이분들 61 소띠 분들은 좀 삼재를 꼭 풀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적으로 몸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삼재를 필히 푸시고 가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어쨌든 신축년이 소띠잖아요. 네. 그럼 소띠 분들은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게 그러니까 이분들을 자체가 나가는 삼재잖아요. 날 삼재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 그 띠에 자기 지금 해운인데 자기 해운의 기운을 못 받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삼재를 풀고 가시라고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삼재를 풀고 가시면 이 해의 기운을 받을 수 있겠죠. 자기 해니까.